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많은 강사님들한테 정말 개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바로 간이 나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가 뭐냐? 여러분이 보통 자료를 USB나 외장하드에 갖고 다니시죠? 근데 가끔 가다가 USB를 집에서 안 갖고 학원으로 출근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방 학원에 갔는데 거기에다가 내 USB나 외장하드를 놓고 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많거든요. 깜빡깜빡하는 성격이라. 네,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요 간이 나스가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냥 인터넷만 접속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식으로 나스를 만들려고 하면, 구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많은 녀석들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내용은 그냥 무선 공유기 가지고서 아주 간편한 간이 나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좀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IP타임 공유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IP타임 무선 공유기 중에서 모델명 뒤에 NS가 붙어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만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1004NS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네이버 최저가로 한 39,500원 정도 하는 녀석이고요. 저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 땡땡에서 2만원에 중고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일단 이 IP타임 무선 공유기를 세팅을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192.168.0.1 요걸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이름이랑 암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무선 공유기 세팅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세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관리 도구 보이시죠? 관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다 개무시하고 고급 설정 있죠? 요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USB 서비스 관리 있잖아요? 요 녀석을 또 클릭해 줍니다. 장치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무선 공유기에다가 뒤에 USB 포트에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놨어요. 320기가짜리. 그거 320기가짜리 하드를 거의 뭐 한 15년까지는 아니다. 한 13년 전에 산 아주 구닥다리 하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녀석을 간이 나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 설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IP 디스크 주소 관리 있죠? 이 녀석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실행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라고 나오잖아요. 실행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주소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임의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제가 평소에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을 진행 중입니다. 쭉 해서 여기에 등록 중에서 정상 등록으로 끝났죠. 그죠? 요거 정상 등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가시면 URL 서비스 있어요. 요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고 여기 실행을 눌러줍니다. 실행을 눌러준 다음에 제가 요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내 저장 공간으로 접속하시면 안 되니까 안 돼! 여기 사용자 아이디랑 사용자 암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썼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랑 사용자 암호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중단 실행 있잖아요. 실행으로 해서 적용을 눌러주십니다. 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간이 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요 주소 있죠? 네, 요 주소로 복사하셔가지고 새 창을 열어서 주소창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는 그 창이 뜨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접속을 해 봤었기 때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은 HDD1 여기에 있죠? 클릭해 주시면 네, 외장 하드 안에 있는 폴더 두 개가 보입니다. A데이터 백업 4월 22일, 샌디스크 백업 4월 22일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제 자료들이 다 있죠?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미식축구라는 PPT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고 네, 실행을 눌러주시면 네,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쉽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USB나 외장하드를 깜빡깜빡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그 자료를 네,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